안녕하세요. 오냥냥 클래스의 오냥냥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굿노트 그림을 그렸던 이 케이크 스티커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변경을 해볼게요. 오늘은 좀 색깔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라데이션 효과도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하다가 오늘 한번 나를 잡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이미지를 켜놨고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작을 해볼 거예요. 저처럼 밑그림이 있으면은 더 따라 그리기 쉽겠지만 밑그림이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샤프로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밑그림 사진을 켜놓고 제작을 하셔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미지를 켜놓으셨으면 이 이미지가 너무 선이 선명하기 때문에 펜툴 작업을 할때 선이 겹쳐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불투명도가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40%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40%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림이 흐릿하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흐릿하게 바뀐 상태에서 제작을 해주시면 더 편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구성을 일단 보면 이롤 케이크가 일단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딸기랑 풀잎 같은 장식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롤 케이크를 받쳐주는 접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세 파트로 분열을 해가지고 접시 따로, 케이크 따로, 위에 장식품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보고 만들라고 한다면 저는 이세개 중에 어느 걸 먼저 만들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덩치가 큰 것부터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롤케이크부터 제작을 할 거예요. 자, 펜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선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 색깔로 기본 컬러가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검정 라인을 그리고 싶은 거니까 우선 선으로 교체를 해주고요. 선이 지금 화이트 컬러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레이 톤으로 변경할게요. 자, 그 다음 선이 이 밑그림보다 더 얇죠? 굉장히 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굵은 게 좋기 때문에 도톰하게 만들어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면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모퉁이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크림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 케이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케이크 위에 이 생크림이 올라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 생크림을 무시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케이크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다음 이 펜툴을 그대로 이어가면은 여기를 끊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P를 눌러줄게요. 아마 기본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P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라인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쯤에 한 번에 끊어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이 라인을 그릴 때이 부분이 각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주의를 해주면서 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살짝 각이 든 느낌이 듭니다. 여기 살짝 조율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잠금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펜툴 작업을 할때 힘이 들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제작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잠금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까먹고 잠금 설정을 안 해가지고. 자, 암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꼭 잠금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금 설정은 컨트롤 숫자 2번.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죠? 자, 이렇게 롤케이크의 앞에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이제 뒷면도 이 롤케이크를 그려줄게요. 자, 롤케이크가 이런 식으로 뒤에 그려지겠죠? 자, 다시 P를 눌러서 새로운 라인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이 곡선이 한 번에 그려지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찍고 또 여기 다시 한번 찍어서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다시 P를 눌러주고, 다시 P를 눌러주고,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라인을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 케이크의 외곽 형태는 나왔고요. 이 안에 돌돌돌 말려 있으니까 돌돌돌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핸들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롤케이크가 돌돌돌 말려져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위에 이 딸기 장식?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롤케이크 색깔부터 한번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이 롤케이크의 형태는 다 그려줬습니다. 그려줬으면 원래 우리가 모든 스케치를 다 그린 다음에 컬러링을 진행을 해줬는데 요것처럼 장식 따로, 케이크 따로, 접시 따로 제작을 해주실 거라면, 이렇게 형태대로 컬러를 입혀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원래 제가 그려놨던 이미지를 열어놨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두 개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은 뭐 이제 그냥 연필로만 스케치를 했다. 이제 똑같이 따라할 컬러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로 컬러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랑 똑같은 색깔을 입혀주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열어놨어요. 기본으로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에서 지원하는 컬러로 저는 컬러링을 했어요. 이 빨강 색깔도 거기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빨강 색깔, 초록 색깔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초록 색깔, 이걸로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컬러링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밑그림이 있긴 하지만, 투명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방울 브러쉬로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줄게요. 자, 원래 그림을 보면 우리 이 앞면부터 색깔을 칠해줄게요. 자, 우선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앞면부터 색깔을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칠하려고 보니까 색깔이 약간 화이트 톤? 그거랑 좀 비슷해 가지고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칠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한번 칠해 볼게요. 중간에 다른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너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외곽선을 쭉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이 파랑 색깔 라인이 생기면서 이렇게 칠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슥슥슥 칠해줄게요.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칠해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안쪽 면,
여기 안쪽면 보이시죠? 이 바깥쪽도 있고 안쪽면도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고정점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 있는 것도 상관없고 여기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쪽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고정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를 두 번만 눌러주시면 색깔이 안쪽이 전체적으로 칠해집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 라인이 꾸불꾸불해요. 우리가 이 외곽선을 그냥 대충 따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꾸불꾸불합니다.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 뒤로 이 컬러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 더맨 위로 올라와지기 때문에 깔끔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라인을 만들어줬고요. 우리는 이제 이 케이크의 옆면도 한번 색깔을 칠해줄게요. 자, 옆면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라데이션처럼 효과를 줬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색깔을 선택을 할게요. 역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이 되었죠? 우리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슥슥슥 칠해줄게요. 이거는 그래도 아까 저 원형 그릴 때보다 색깔이 좀 선명해서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제가 브러쉬 크기를 상당히 큰 브러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까지는 칠하기가 어렵네요. 모서리라고 하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색깔을 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색깔을 칠해주면 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괄호인 단축키를 이용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에 맞춰가지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하신 후에 색깔을 입혀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칠하면 너무 힘드니까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백스페이스나 아니면 딜리트 키를 두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역시 선이 울퉁불퉁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대충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울퉁불퉁하지 않을 정도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의 기본 색깔이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림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그 롤케이크 단면을 보면은 그 빵 색깔? 이빵 색깔이랑 이 생크림이 안에 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역시 스포이드 색깔을 선택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컬러 클릭을 해주고 이 안에 이제 그빵 부분부터 색깔을 칠해줄게요. 이것도 저는 역시 이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칠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색깔을 입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고. 약간 이렇게 넓게 칠해질 수도 있고, 좀 좁게 칠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림 부분을 발라줬고요. 역시 지금 약간 선을 이제 침범을 하면서 울퉁불퉁해졌으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조율을 해주면 돼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칠하면서 너무 넓게 발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서 살짝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넓게 발린 곳은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빵이라는 게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맞게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부분도 있고 두꺼운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선택점이 많으면 살짝 이 제외하는 걸로 펜툴을 제외시켜주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금 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펜도구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플러스 하는 게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는 걸로 여기 너무 점이 많다, 선택점이 많아서 조절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굵기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빵 부분을 칠을 해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크림도 이 안쪽에 생크림이 이렇게 있죠. 이 생크림도 칠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흰색으로 하면은 이빵 색깔이랑 너무 비슷해서 잘안 보이니까 우리 초록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 브러쉬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생크림 이건 이제 하얀 색깔로 나중에 색깔을 변경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생크림 칠해 줄게요. 슥슥슥 약간 삐져나가도 상관없고, 좀 굵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 수정해주면 돼요. 근데 저 지금 너무 막 대충 칠하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칠해주고, 그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죠?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색깔을 변경을 해줄게요. 일단 하얀 색깔로 설정을 할게요. 생크림이니까. 자, 그러면 이 라인이 지금 여기가 요런 식으로 물방울 브러쉬로 색깔을 칠해 가면은 요렇게 빈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빈틈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하늘 색깔로 라인이 생기죠. 이 중에 점을 하나만 선택해 줄게요. 다음 딜리트 딜리트 그러면 깔끔하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지금 얘도 약간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이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생크림이 칠해진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단축키를 이용해서 선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생크림이 이렇게 제작이 되겠죠? 굵게 생크림이 발려진 부분, 좀 얇게 발려진 부분. 여기는 좀 울퉁불퉁하게 발려져 있죠? 이거 역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펜툴에 가서 삭제 도구를 이용할게요. 그래서 점이 좀 많이 찍힌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좀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고정점이 있는 부분만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점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각지게 발려지게 되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정점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크림까지 발라봤습니다. 생크림까지 발라봤고요. 이제 제가 이 원기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색깔을 좀 단계적으로 좀 진해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 똑같이 제작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처럼 그냥 스케치로만 제작을 하신다 하면은 내가 처음에 베이스로 선택했던 이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색깔 창을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상 피커가 열립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약간만 진하게 해주면 되니까 한 마우스로 요 정도? 대각선으로 요 정도의 거리 요걸 선택을 해주면 이 아래 있는 게 원래 내가 사용하던 색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제가 지금 방금 지정한 색깔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 어느 정도 톤 차이가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이 돼요. 자, 어쨌든 저는 요거랑 똑같은 컬러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요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고요. 저는 역시 물방울 브러쉬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랑 똑같은 패턴을 그려주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갈게요. 자, 근데 똑같은 색깔로 선택을 하면 제가 여기를 칠해봤자 이 색깔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하지 않고 연두 색깔로 설정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브러쉬를 좀 작게 해주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라인 두 개를 그려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제가 브러쉬를 약간 타원형 브러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좀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나오네요. 잘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빈 곳이 없도록 칠해주고요. 이 안쪽도 색깔을 칠해주면 되는데, 저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딜리트. 자, 이렇게 패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도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두 개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두개 그려주고요. 저는 이 그림자를 가져갈게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 그림자를 가져가는데 색깔을 변경해서 가져갈게요. 이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자, 여기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이 선이 이제 또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단축키를 이용해서 선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선 뒤로 보내주고요. 자, 그 다음 이두 번째 라인, 요 라인도 그려줄게요. 이게 약간 정형화된 그런 패턴을 넣은 게 아니라, 좀 모양이 특이하죠. 제가 그냥 결 모양을 대충 그려서 넣었기 때문에 요런 결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요런 느낌으로 색깔이 이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것도 여기까지는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칠해주고, 빈틈 없이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딜리트.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려주신 다음에 이 원형도 그려줄게요. 원형, 원형, 이렇게. 자, 이 같은 색깔 오브젝트는 저는 그룹을 설정해 줍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
자, 옆으로 살짝 옮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 입혀주고요. 자, 이제 이동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역시 선이 울퉁불퉁하니까 선보다 뒤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줬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아래 거, 요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방울 브러쉬. 컬러는 잘 보이도록 연두 색깔로 일단 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이 마지막, 이게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주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표현해 줄게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을 해주고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면적이 좁아서 그냥 이렇게 칠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일단 칠해 볼게요, 이거는. 너무 면적이 좁으니까 그냥 칠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다음 동그라미도 두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 다음 같은 컬러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자를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 지금 이 그림자 선보다 아래로 갈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수정은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이 비고 있어요. 여기 비죠, 색깔이.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늘려서 색깔을 메꿔주세요. 여기도 이만큼이 비니까 이렇게. 사실 요거는 손그림 느낌으로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약간씩 비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멀리서 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를 한 조각 완성합니다. 우리는 이 완성한 케이크 옆으로 살짝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케이크 완성되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 케이크만 그리고 싶었다 하는 경우에는 요 케이크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장식품이랑 이 접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 제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가 한 세트니까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완성된 케이크는 옆으로 살짝 두개 빼놓을게요. 자, 이제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위에 생크림부터 제작을 해볼게요. 이건 생각보다 면적이 좁으니까 금방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외곽선 라인부터 그려줘야 되니까 같은 외곽선 스포이드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택을 했던 두께 4포인트, 단면, 둥근 단면, 모퉁이, 둥근 모퉁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이 그림에서도 가장 뭘 먼저 그리느냐? 그거는 이제 딸기가 가장 중심에 있고 메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딸기를 먼저 그려줍니다. 딸기부터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딸기 그려주고요. 이쪽에서도 딸기 절반 그려줄게요. 이게 손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좌우대칭에 맞지 않고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너무 각진 느낌이 들지만 않도록 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각진 느낌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곡선이 느껴지도록 딸기를 제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딸기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그 과일이기 때문에 곡선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생크림도 그려줄게요. 생크림도 이렇게. 생크림도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느낌을 살려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크림 그려주시고요. 이 안에 이 라인도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생크림이 2단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요게 이 안에 들어가는 장식품 같은 그 선이기 때문에 똑같이 4포인트로 하게 되면 너무 굵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굵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를 2포인트. 2포인트는 좀 너무 얇을 수 있으니까 3포인트로 설정을 할게요. 자, 살짝 늘려주고. 이것도 곡선 잘 살려줄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풀도 그려줄게요. 풀. 지금 3포인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포인트라서 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근데 이거가 너무 두꺼우면은 좀 헤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식풀은 2포인트로 제작을 할게요. 자, 펜툴을 이용해서 풀립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일단 그려보고,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변경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두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형태를 잡아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가운데 풀립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밑그림과 똑같이 그려주면은 정말 좋겠지만, 저도 지금 밑그림을 깔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리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하나 섬세하게 똑같이 그려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제작하는 당시에 이 느낌이 더 좋으면 저는 그냥 요 느낌으로 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풀립을 그려주고, 그래도 이제 원래 그림이랑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형태를 좀 다듬어 줄게요. 너무 크면은 너무 달라지니까 한요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요. 여기에 풀립도 그려줄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트? 뭐 그런 케이크에 올라가는 그런 풀 있잖아요. 장식용 풀?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풀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게 펜툴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우스 달칵달칵 거리는 소리가 많이 녹음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그냥 빨리 돌리기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좀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같이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풀도 그려주고요. 그 가운데 이 라인, 이 풀의 이 라인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씨앗만 그려주면은 될것 같아요. 씨앗은 저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이 물방울 브러쉬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씨앗을 그려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외관 형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색깔을 입혀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브러쉬로 색깔을 칠해도 되지만 우리는 완전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동시켜 볼게요. 같은 위치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죠. 자, 요거를 색깔을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이 라인은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선이 얇아졌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보내줄게요. 딸기를 연두 색깔로 하니까 되게 맛이 없어 보이는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같은 컬러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우리 생크림도 색깔을 입혀줄게요. 요거는 이렇게 눌러보면 이만큼이 부족해요, 오브젝트가. 그러면 여기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물병을 브러쉬로 색깔을 칠해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이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어주면 완전한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 대신 이 딸기가 가려지게 되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자, 그럼 완전한 오브젝트가 되었고요. 색깔을 입혀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같은 위치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주고요. 하나는 색깔이 될 거고요. 하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흰 색깔로 한번 변경을 해줄게요. 자, 변경을 해주고, 우리는 이게 흰 색깔만 들어가야 되니까 선을 제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선이 얇아졌죠? 당황하지 마시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크림 색깔도 넣어줬고요. 우리 이제 이 풀립도 색깔을 넣어줄게요. 자, 이 풀립 같은 경우도 완전한 오브젝트, 완전한 오브젝트, 완전한 오브젝트. 이 플립은 다 완전한 오브젝트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색깔을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방법으로 입혀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을 해줄게요. 자, 색깔이 선택이 됐으면 선은 필요가 없겠죠? 선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럼 선이 얇아지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자, 그 다음 우선 내가 원하는 초록 색깔 스포이드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초록 색깔로 설정이 되죠. 자, 화면 크게 우리가 지금 4개의 입이 남아 있으니까, 이두 개만 연습을 해보고 나머지 두 개는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두 개.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클릭. 그러면 선이 얇아졌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클릭.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자, 나머지 두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풀립 제작을 완성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완전한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쵸? 지금 파란 색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주거나, 아니면 물방울 브러쉬로 색깔을 칠해주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이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어차피 딸기가 가려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돼요. 그럼 딸기의 그림을 가리게 되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고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 그리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클릭. 자, 그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자, 이것도 완전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펜툴을 이용해서 마저 이어줄게요. 자, 어차피 가려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색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 선택. 선이 얇아졌으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한 칸. 자, 이렇게 장식품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 모두 선택을 해주고 그룹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별로 그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올려줄게요. 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딸기 장식품의 모자를 쓴 듯한 느낌, 이렇게 그려봤고요. 자, 그다음 우리 이 접시만 빠르게 완성을 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지금 벌써 녹화 시간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업로드가 오래 걸려서 이렇게 길게 안 만드는데 오늘은 제작을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접시 할게요. 접시는 우선 딱 봐도 굉장히 동그란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펜툴로 그리면 굉장히 삐뚤삐뚤하겠죠? 그래서 이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근데 이 원형 도구가 약간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원형은 이제 가로, 세로 정확하게 원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일단 그려놓고 수정을 합니다. 지금 컬러로 입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역시 두께랑 단면 모퉁이가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 각도를 조절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이 원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잘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접시 아래에 이거 아랫부분 약간 오목하니까 아랫부분을 제가 이 굿노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표현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에 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받침대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접시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접시도 색깔을 입혀줄게요. 우선 이 원형은 완전한 원형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오브젝트 두개 만들어주고요.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이 얇아지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원형이 그려졌고요. 이 아래 이 부분, 이것도 보면은 완벽한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펜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다음 이 선이 지금 이 위에 접시를 가리게 되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줍니다. 안 보이죠? 그다음 역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줄게요.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고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이 되었죠? 그러면 이 선이 얇아졌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받침대.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놨기 때문에 완벽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펜툴을 이용해서 마저 이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선이 보이지 않도록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클릭. 자, 그러면 선이 얇아지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자, 이렇게 접시가 완성됩니다. 이제 원래 이 접시로만 제작을 하려면 저는 여기에다가도 원형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접시처럼. 근데 오늘은 케이크 받침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만 제작을 해줄게요. 이것도 이 오브젝트,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데 그룹을 선택을 해줄게요.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케이크를 완성시켜 볼게요. 이 접시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오늘은 이 롤케이크를 이 접시에 올려봤는데, 이 롤케이크 말고 다른 케이크를 그려서 올려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여기다 그림자도 넣어주거든요, 원래.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들어가져 있죠. 이 그림자까지 넣으면 시간이 엄청 녹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 넣을까 말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림자 없이 제작을 하는 걸로 완성을 하고, 다음 시간에 뭐 그림자만 따로 넣는다든지 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없죠? 그러면 그냥 그림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요 그림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 뒷면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그림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자가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연두 색깔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뭐 그림자 이렇게 생기겠죠? 그림자가 생길 것 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케이크랑 접시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펜툴을 이용해서 안쪽에 고정점 클릭해주고 딜리트 딜리트.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자 한번 옮겨줄게요. 자, 그림자 색깔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변경을 했고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케이크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그림자가 이 접시 안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접시 안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림자가 뭐 약간 좀 너무 조금이다 하면은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이렇게 접시에 그림자까지 넣어서 이 롤케이크 그리는 걸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어려웠던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그리는 강의를 보셨으면 충분히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 그릴 때 단축키만 많이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다 따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